지파형, 오늘 제 고향으로 가볼 거예요. 어? 뭐라고? 네? 그 설마 료미가 늑대 무리에서 따돌림 당했다던 그곳? 네. 그때 료미 왜 따돌림 당했다고 했어? 제가 다른 늑대들 양책이 달라서. 아, 그리고 뚱뚱하다고도 안 했어? 뚱뚱하고 파래서. 아니 근데 료미야. 네? 거긴 갑자기 왜 가? 왜?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아니 어머니가 거기 있구나. 네. 그럼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나랑 같이 가자. 네. 요미야. 네? 거기 눈 덮인 설원이었지. 근데 너가 태어난 땅에서는 너의 기운이 강해서 내 마법을 못 써. 그래서 요미 본래 늑대 모습으로 가야 될 거야. 알았지? 일단 준비하자. 짐 싸. 네. 여기가 요미 고향이야? 와 겁나 하얗네. 여기 아무도 없어. 늑대가 없어 우리밖에. 어떡해, 벌써 이사했나? 어떡해. 아니 인간이 만든 집이 있네? 요미 엄마 어디 갔어? 인간들 때문에 이사를 했나봐요. 그런가봐. 어떡해. 일단 굴러 와봐. 너무 춥다 나. 어우 따뜻해. 어우 따뜻해. 나 이거 왜? 원래 아 따뜻해. 엉덩이 따뜻해. 왜 료미? 다음날에 불똥 싼다. 불똥! 원래 나는 뜨거운 지역에 살아서 여기 너무 춥거든. 여기 있어야겠다. 료미도 일로와. 같이 따뜻하게 일로와. 거기 가면은 늑대 구이가 될 거예요. 됐다 이제 돌아가자 료미. 가는 길에 아프리카 대초원이 있거든. 거기에 강력한 맹수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더 세니까. 네. 이곳은 대초원. 저곳에 수많은 맹수들이 모여있다. 료미는 어디 있는가? 료미야 여기 수련장이 있어. 료미도 여기서 수련하면은 강해질 수 있어. 사람도 있어요. 사람? 뭐야? 인간이네? 다음. 안돼. 일로와. 안돼. 우리는 먼저 때리지 않을 거야. 고양이다. 그거 여우야. 우리한테 시비 거는 사람 있으면 다 말해. 아우! 굉장히 힘들지. 아 왜 우리 앞에 와서 앉냐? 이 사람! 인간! 인간 사냥꾼이야! 죽여! 잡았어 내가. 어떻게? 어? 참교육 당했죠? 안녕 사자야! 안녕! 안녕! 때리지 말고! 안녕! 근데 얘 때렸어! 때렸어! 참교육! 료미도 참교육! 오! 드디어 료미의 본 모습이 나왔구나 푸른 늑대. 신비한 힘을 가진 푸른 늑대. 오늘 돌아가기 전에 강력한 늑대 료미로 바꿔줘야겠어. 저택에서 료미는 강력하지만 밖에서는 약해 빠졌다. 자, 이 못각 인형을 때려버려. 그렇지, 그렇지. 레벨이 오를 것이야. 냥냥 펀치. 료미 고양이야? 뚝배기. 이 친구가 료미 때렸어. 나 내가 죽였다. 감히 어디 료미한테? 그치? 어딨어? 료미도 공격! 볼짝. 환상적인 컨트롤로 다 피해버리게. 료미 잘 피한다. 하야 죽이고 말 것이야. 겁나 잘 피했어. 와 료미 무빙 봤어. 와. 일로. 아야! 룸이 잡았지러! 으잉. 판단 쫓아와요! 내가 왕이다! 비켜! 내가 왕이다! 라이언킹 아니야! 내가 왕이야! 룸이야, 여기 우리 앉자! 판다랑 여우랑 사자가 같이 앉아있네? 오늘 아프리카 대초원의 왕은 우리다! 나 죽여! 나 죽여 살려줘! 내가 간다! 이거 어디서 감히 룸이를 건드려? 일로와! 참교육 했어! 시비 걸면 말해! 잡았어. 바로 죽였어. 요미야 시비 걸면 말해. 누가 저기?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때렸어요. 오토중. 오토중? 안돼. 어우 죽였어. 충성? 충성. 아주 사회생활을 잘해 이 친구. 충성. 됐다 요미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는 다음에 내가 찾아줄게.